동양의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서양 달력. 우선은 자, 태음력이 있어요. 태음력은 이 달이 찾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초승달, 뭐 금은 보름달, 금은달,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 달을 정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순수 태음력을 써요. 이슬람은 순수 태음력을 쓰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원래 태음력을 썼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그 근처 아라비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순수 태음력을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력. 근데 태양력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항성년이 있고 회기년이 있어요. 항성년이 있고 회기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성년은 그 천구상을 지나는 태양이 황도상에 고정된 별과 겹친 다음에 다시 겹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성년의 계산 기준은 365.25642이 1년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회기년. 그 다음에 회기년은 흔히 태양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렇게도 부르는데, 계절 반복 주기예요. 그래서 주기는 365.24219 9878 점점점 이렇게 그 무한소수로 돌아가요. 근데 100년에 0.5초씩이 짧아진대요. 그리고 하루 더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좀 계산하기 위해서 태음 태양력이라는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음력 계산법이 바로 이 태음 태양력을 이용을 해요.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용법이고요. 그래서 날짜 계산은 달을 기준으로 하되 계절 변화를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혼합 계산을 하는 그래서 달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걸 기준으로 한 달을 삼고 보통 29.535306일. 그래서 우리가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음력은.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지구 실제 그 공전 주기가 365.241991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1일이 모자라요. 이것 때문에 11일 모자라서 윤달 도입.
19년에 7번 윤달을 도입을 해요. 농촌 달력이랑 어촌 달력도 달라요. 그쵸? 왜냐면 농촌은 아무래도 그 햇빛하고 뭐 비가 적절히 섞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어촌은 그 바다의 그 약간 그 뭐냐 수위 해수 그런 주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아시아에서 이런 태음태양력을 썼고요. 그 흔히 이제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이 태음태양력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메이지 유신이죠. 양력으로 명절을 세요. 완전 다 개혁을 한 거지. 그래서 일본이 그 설날을 음력 그 설날 금지했어. 일제가 그래서 설날을 금지를 했던 거예요. 일제가 그래서 설날을 금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흔히 그 신정이라고 하는 연휴가 생겼던 거예요. 신정이 그 그래서 초창기 연휴 때는 1월 1, 2, 3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틀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 쉬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뭐냐 이 60간지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한나라 시대에 완성이 됐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구요. 근데 이 60간지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요, 연도뿐만 아니라 그 월하고 일에도 부여가 돼요. 그래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그렇게 쓰기도 해요. 하여간 오늘 되게 뭔가 상당히 그막 복잡한 내용들을 막 오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달력의 초기 기능이 생산력 증대인가요? 달력의 초기 기능이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좀 추측은 할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일까? 근데 사실 이 달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그 기술 중에 하나겠죠. 그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절도 파악을 하고, 왜냐면 또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농경을 기준으로 많이 계산이 됐어요. 자. 근데 현대에서 쓰고 있는 달력들, 일단은 기본 서양 기본 달력의 틀은 율리우스 달력이에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래 본명이 가이우스가 이름, 율리우스가 씨족 이름, 카이사르가 가문 이름이에요. BC 46년 제정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45년부터 이 달력이, 아이고, 왜 이게 일로 가니? 이 달력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은 365일, 단 4년에 한번 366일. 이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 2월 29일이.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동방의 태음력을 썼어요, 로마도. 그런데 이 점차, 네, 맞아요, 로마 시대. 태음력하고 태양력을 혼합해서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이에요. 그런데 그 달을 계산할 때 약간 계산착오가 생겨가지고 이 착오를 원래 제사장이 이미 수정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당시 제1차 삼두정치 시대에 최고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제사장의 그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로마가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왕은 특정한 한 신만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가톨릭이 국교화 되기 전까지 로마 황제들이 그 가톨릭을 공인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황제가 다른 종교들을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고요. 달력 하나 만드는데 엄청 애썼네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쵸? 예. 아, 이거요? 그, 모르겠어. 상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예요. 그, 궁금해서 제가 하나 갖고 와본 차. 어쨌든. 그래서, 이때, 2월을 빼고, 아, 캐릭터 이뻐요. 모두 30일, 5월 3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그 달력을 쓰면서 썼던 번거로움들이 이때 쫙 계산이 됐다고 해요. 2월은 4년에 한번 29일. 하지만 이것도 이 태양년보다 그 0.0078일이 길었대요. 11분 14초가. 그래서 128년마다 편차가 1년이 나요. 이 율리우스 달력은.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달력 이거는 가톨릭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이 달력은요. 아, 그쵸. 왜냐면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그때 최고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톨릭이 국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교황이 권력이 좀 세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는 유럽 사회가 사몽이님이 키스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외롭긴 해요. 그, 이, 128년에 1년의 편차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 율리우스 달력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1년이 막365. 몇몇 일이다. 그런 거를 뭐 주기를 줄인 게 아니고요.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통해서
그 뭐냐 기존 율리우스 달력 중 400년 중 윤년 세 번을 뺐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 날짜를 좀 돌려서 좀 약간 계산을 했어요. 그 2월 29일 윤년을 한몇 번을 뺀 거야. 그래서 이 현재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도입이 됐는데, 근데 왜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왜 굳이 이 달력을 날짜를 좀 비슷 복잡한 방법을 바꿨냐 하면, 동기가 예수 부활 대축일을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크리스마 성탄 대축일은 항상 12월 25일인데, 예수 부활 대축일은 그 가톨릭 교회 그 전례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 가해, 나해, 타해 이 3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매년 그 부활 대축일 날짜는 바뀌거든요. 항상 일요일이니까. 아, 마우스? 그래서 당시 그 부활 대축일 날짜가 로마에서 정한 날짜하고 막그 동방에서 정한 날짜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에페소에 있던 그 폴리크라테스 주교가 부활절 날짜를 요한 복음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썼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히브리 달력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삼위일체를 인정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처음 그 부활절 날짜를 한번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천문학적인 그 날짜 계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정했던 이 날짜에서 그 16세기 1500년대 들어올 때까지 무려 1200년이 넘게 그 날짜의 오차가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돼가지고 한 1500년대에 되어서는 한 열흘 정도가 날짜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정이 된게 1582년 10월 4일 율리우스 달력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이때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허리, 고개 숙이고 방송해야 돼? 그쵸. 한참 만에 개정됐죠. 왜냐면, 이 1년당 날짜 오차가 엄청나게 적은 그 소수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에도 오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1년에 한몇분 오차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이한그막 1000년이 넘으니까 이 오차가 한 며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다시 오늘 뭐냐 스티커 쪽지 되게 많이 쓴다 지금. 그 시대에 오차가 적은 걸 만들었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자연의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학은 끊임없이 발달을 해왔어요. 1582년 10월 4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 10월 5일이 아니라 1582년 10월 15일 금요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날짜를 아예 바꿔버려서 그 오차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날짜를 바꿔버렸어. 그 편차가 한 열흘 정도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차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년마다 윤일 공제, 그 윤달의 윤일, 2월 29일을 공제하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라고 외우면 돼요. 일어나 빨리. 열흘이 흘렀어, 일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단서가 붙어요. 단, 해당 해가 4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 이거는 솔직히 저도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그 자고 일어나니까 11일이 지났어. 하여간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 만우절이 4월 1일 만우절이 된 배경도 그거에 있어요. 그 옛날에 막 새해인 줄 알았던 날짜가 알고 보니까 4월 1일이야. 그래서 막 그때도 막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야, 오늘이 무슨 새해야? 이미 4월인데. 아유, 이 바보 해가지고 에이프릴 4. 그 만우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율리우스 달력의 윤년 중 100년 단위로 윤년에서 제외. 단 400년 단위로 윤년 적용. 그래서 한번 예를 들게요. 1700년, 1800년, 1900년은 윤년이 아니에요. 그 4년에 한번 2월 29일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해는 윤년이 아니죠. 그리고 1600년과 2000년은 윤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그 1900년대 후반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윤년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를 아쉽지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윤년에서 제외됐던 1900년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의학이 진짜 진짜 막 발달돼 가지고 만약에 120살까지 산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팅방에서 윤년이 제외되는 케이스까지 살고 싶다 하시는데, 윤년 제외 적용이 2100년이에요. 근데 제가 지식테이너가 2000년에 한국 나이 14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2100년에
나이가 이렇게 돼요. 너무 징그럽게 오래 살아야 하네요. 2100년에 내 나이가 114살이에요. 114살. 그, 온 14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징그럽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이런 나이 되면, 막 의학이 발달하면 건강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막 100살 넘고 그러면요. 막 벽에다가 똥칠하고 있어야 돼. 벽에다 똥칠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치? 너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유럽은 1582년부터 그레고리우스 달력 적용. 깜사님이 별풍선 7개로 안부 인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힘내서 오래 사세요. 아, 그런 의미로 별풍 주신 거예요? 아, 웃겨. 114년 이상 사세요, 사몽이님이. 에이, 사몽이님도 막 그때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들. 가톨릭이 국교였던 국가들은 이때부터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1582년은 영국이 이미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공회로 쪼개진 다음이에요. 그 영국 그 헨리 8세. 영국은 헨리 8세 이후 시대였기 때문에 1752년 9월 2일 다음 날을 9월 14일로 적용. 이때 달력을 바꿨어요, 영국은.